안녕하십니까. 고2 윈터스쿨 때부터 수능 직전까지 여세 평촌에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박원준입니다. 제가 러셀을 선택한 이유는 자습 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분리되어 있어 규칙적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과 타 종합학원에 비해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그 자습 시간에 원하는 인강을 자율적으로 들을 수 있어 자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러셀 평촌을 선택하였습니다. 과자관에서 공부할 때 가장 좋았던 점은 밝은 조명과 개인의 공간이 보장되면서도 탁 트인 실내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책상 옆에 책장이 놓여 있어 책을 가져올 때 이동 동선을 아낄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칸막이가 없어 주변 분들이 공부하시는 모습이 잘 보이는 탁 트인 환경이라서 공부가 잘안될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공부할 자극을 받았었습니다. 입시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출결 관리, 플래너 관리, 그리고 학습 상담을 진행해 주셨던 시스템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밸런스를 맞추면서 잘 하고 있는지, 제 공부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조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종 선생님의 단과를 추천합니다. 유대종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모의고사를 지원해 주시며 현장 수강생들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유대종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들었는데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수학이 취약 과목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본인의 취약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모의고사 성적이 잘안 나오는 과목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공부량에 비해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과목, 혹은 공부하기 싫고 잘안 하는 과목이 취약 과목이 될수 있습니다. 취약 과목을 파악한 뒤에는 이 과목이 왜 취약 과목인지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취약 과목이면 공부량을 늘리면 되고,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취약 과목이면 그동안 그 과목을 공부했던 방법을 복기해 보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그 과목이 공부하기에 너무 싫어서 취약 과목이 된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학을 정말 싫어했지만 수학을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맞는 정답 하나를 찾아가는 일종의 퍼즐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니 옛날보다 수학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져 수학 성적이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게 멘탈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이 부족할 경우에는 문제가 잘안 풀리거나 계획이 잘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은 수험 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짧지 않은 수험 생활에서 쉽게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잠을 충분히 자게 될 경우 사소한 자극엔 쉽게 반응하지 않게 되어서 멘탈 관리가 더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모의고사 점수나 하루하루 공부량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공부해 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성적 향상이 따라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후배님들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강사님들과 입시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일단 스스로 세운 계획과 공부 방법을 믿어보고 모의고사를 통해 스스로 또는 입시 담임 선생님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피드백하시면서 세부적인 방법을 수정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에게 김기범 선생님은 의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능 공부를 마라톤에 비유하시는데 그긴 거리를 달리고 나서 의자에 앉았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편안함을 저는 김기범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자 없는 일상생활을 상상하기 힘들듯이 저에게도 선생님의 상담과 도움 없는 수험 생활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담임 선생님, 김기범 선생님을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러셀은 보약입니다. 공부 의지가 부족할 때면 주위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거나 입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공부 의지를 북돋을 수 있었고, 입시 정보가 부족할 때면 입시 담임 선생님이 가지신 자료로 상담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가 부족할 때면 러셀 모의고사를 풀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저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러셀은 보약입니다.